오늘 시장 분석과 오후장 전략 전문가 연결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비전 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현재 장 초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피 매수가 좀 약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오전장 먼저 어떻게 봐야 할까요? 네, 일단 뭐 오전 우리나라 시장은 출발은 조금 약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마감을 했지만 미국 본장 마치고 나서 엔비디아의 주가에 좀 급락이 있다 보니 시장은 좀 미미하게 출발을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. 하지만 출발 이후에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이제 선물 시장에서 이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전장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었다가 방금 말씀드린 또 선물 시장에서의 위클리 옵션의 옵션 만기에 따른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조금은 힘이 빠지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.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하지만 이제 현물 시장에서 보면 반도체 IT의 부진을 지금 제약바이오가 잘 막아주고 있다.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하락에는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대신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는 상승하면 충분히 반도체 IT도 제약바이오도 모든 섹터들이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외받았던 실적 개선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. 대표적으로 보면 이 조선주라든지 태양광 패널 이쪽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신정부와 관련된 정책주라고 좀 볼 수 있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UAM 테마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굉장히 또 빠르게 들어오면서 또 이제 어제 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또 긍정적으로 나왔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맥스, 자이언트 스텝을 필두로 메타버스 관련주들 또 이제 메타버스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임주들 뭐 NC소프트, 컴투스 아무래도 이제 위메이드 이러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나타났었던 이제 오전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IT 반도체의 부진을 또 제약 바이오주가 정말 오랜만에 구원 투수로 나서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오후장에는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? 네,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오후 1시 이후로 다시 한번 수급이 좀 살아나고 있는데 현재 선물 시장의 메이저 수급에 이 개선 지속력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질 것 같고요. 만약에 이제 수급이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좀 상대적으로 약한 반도체 IT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. 일단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러한 대형주도 좋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에 반도체 소부장단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저는 투자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정부 정책 관련해서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오늘은 태양광이 강했는데 태양광이 강하면서 조금 쉬어가는 수소라든지 뭐 원전이라든지 이러한 시속게임 양상으로 일단 시세나는 쪽은 매도하고 조정받는 쪽은 매수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대응을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